네, 반갑습니다. 황미끼와 함께하는 순궁 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10월 20일 수요일인데요.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꼭 순궁 투자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가 여러분께 오늘 또 무료 추천도 한 종목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이 방송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추천드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는 유튜브 영상에서 많은 추천을 드렸는데 과거에는 거의 추천 안 드렸죠. 어떻던가요? 유메이드, 뭐 그다음에 또 GSE, 두산중공업, 이렌텍, 피플바이오, 데이터솔루션, HK이노엠, 두산중공업, 우진, 대원화성. 예? 다 급등 수익을 드렸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신 분들 제가 축하드리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예, 어떤 종목들을 드렸냐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좀 찾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플래티어 VI 걸렸었잖아요. 하여튼 뭐또 그런 것들에서 급등 수익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요. 여러분들 수익 내는 얘기 잠깐 하고 하여튼 또 미국 증시도 봐야 되겠죠? 국내 증시 전망 예, 그런 것들 설명드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늘 이렇게 무료 추천을 드린 이유가 뭐죠? 제2의 에코프롬을 잡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늘 장뭐 함께 하실 분들은 미리 하는 게 좋고요. 장 마감 후에 4시부터 5시까지 어제도 요즘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들었을 때 노저라고 어제도 제가 장 마감 후 무방을 간략히 했는데 예, 뭐 하여튼 다섯 분이나 또한 가족 되셨어요. 수익률 1등 방에서 저와 함께 풍요를 구하시려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뭐 제가 감사해야 될지 여러분께서 감사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약속을 차근차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멋진 종목이 있으니까 함께 하십시오. 이건 VIP용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대주전자재료였습니다. 250만 원 수익, 크게 우리 가족들별로 VIP, 그냥 하루에 회비 같은 건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대주전자 130만 원 수익, 또 어떤 분은 140만 원 수익, 이게 다 각기 골고루 수익이 오르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계좌가, 예, 요것도 뭐 이제 우리 그 매끼매끼 님인데, 요것도 670만 원이 1200만 원에 가까운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글쎄, 아직 뭐 이번 주는 아직 그 결과를 뭐 자주 올리시는 분도 아니고,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손해가 났을지. 여러분, 이런 계좌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고요? 예,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어제도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우량 종목들, 저점 매수해서 수익 좋게 났죠? 국전약품 17% 올랐죠? 이게 특별히 제가 강조했던 종목들이거든요. 특히 YM택 같은 거.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이다. YM택도. 제가 이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제 4차 산업용유. 이게 반토막 나고, 이거 환매개 포착해서 어제도 이제, 이것도 이제 환매개 약간 이게 음세도 좋았는데, 이렇게 계단식 상승파도를 이루면서 24%가 급등했단 말이에요. 보통 계좌를 어느 때 좋아하는 줄 아세요? 이때 좋아하죠? 뭐 5일선 올라타라. 근데 실제 계좌 수익이 가장 많이 되는 건, 이건 앞으로 상승할 룸이 많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수익을 많이 준다는 사실입니다. 꼭 이런 투자를 하셔서 성공 투자하세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무반도 준비했고 특히 오늘은 이따 제가 시황설명에서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제가 보세요. 그 전에 뭐 YM택, 그다음에 국전약품, 그중 하나하나 퍼펙트하게 수익 나오고 있죠. 또 어제는 대주전자에서 오늘 또 멋진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긴가민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항상 아주 멋진 종목 딱딱 그 탑픽 종목들이 있다면 히든 종목들이 예 THN도 그때 제가 6일날 그 급락 나올 때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 함께 하십시다라고 해서 상한가 왔습니다. 이것도 이게 저를 신뢰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큰 수익을 드릴 수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일단 뭐 미국 증시부터 잠깐 볼까요?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은 제가 일단 함께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예고 드린 대로 오늘 또 무료 추천도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중간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VIP 회원들이 구름처럼 진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한 100분 가까이가 증가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저도 참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를 신뢰하고 함께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를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S&P 500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인데요. 애플, 여전히 신제품 이후에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 에어팟이라든가 또 맥북 그런 것 때문에 참 좋고요. 헬스케어 섹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이쪽에 조금 이제 부동산 이런 종목들은 좀 과열권이 안 좋고, 역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정유주라든가 또 일부 유틸리티 이런 종목들도 괜찮았네요. 좀 이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월마트도 한2% 정도 상승했고, 뭐 대략 그 정도는 아시고요. 일단 어제 이제 미국 증시에서 우리가 특이할 만한 사항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훨씬 오래겠지만 비트코인이 또 한번 사상 최고치 이거는 뭐 갈아치울 지금 태세입니다. 아, 보면은 마감은 했지만 그게 뭐냐면 이제 BTF도 정말 아저 BTF래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됐거든요. 이것이 이제 계속 그동안 증권거래소에서 증권위원회에서 캔슬을 하다가 이걸 좀 이제 하니까 계속 또뭐 장사니까요. 결국은 하다가 이제 그것이 뭐좀 스타트가 상당히 좋으니까 비트코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뭐 국내 증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선행해서 움직였어요. 최근에 보면 미국 증시보다 우리 코스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고, 또 하나 여전히 대세 상승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대세 상승이 유효하다. 쉽게 꺼지지 않는다 그랬죠? 역시 나스닥도 보세요. 제가 딱 그려드렸죠. 우리 한번 진앙을 반추해 볼까요? 이럴 때 굉장히 비관적인 일색 내리면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이럴 때가 기회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잡는 기회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게 뭐죠? 황미끼예요. 이것은 어디하고 통하냐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계좌하고 다 직결되는 투자의 팁이에요. 근데 참 반대로 매매하시는 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제가 황미끼에서 포착해서 황미끼가 저점 맥점 잡아주고 선장이 간다면 간다 그런 얘기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다우도 역시 좋아요. 바로 이게 다중바닥 치면서 종고점 돌파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랠리예요. 그러니까 9월달 좀뭐안 좋고 그랬지만 10월달도 우리 국내 증시도 전략 수강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실까요? 10월달 우리 한번 요 모습을 보십시다. 종합주가지도 볼까요? 자, 월봉 한번 보실게요. 제 말씀 맞나 틀리나? 오, 지금까지는 파란색이에요. 구중은 이격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땅 짚고 가는 거예요. 파일 박는 거예요. 양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역시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 한번 보실까요? 바로 코스 한번 보세요. 양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주가 중심이랑 알 수가 있죠. 이럴 때 기회예요. 일간 차트를 보면서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이거 황미께서 잡아주는 시황 전략의 맥점입니다.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때도 V자 커브, 지금도 또 V자 커브가 나오고 있잖아. 5일선. 이게 강세장의 특징이에요. 물론 변동폭도 컸지만 여전히 이게 대세장의 특징을 알 수가 있겠고, 지금은 어제도 제가 오늘 양선 한턱날 거예요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양선 뽑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1010포인트를 찍을 겁니다. 이게 왜? 개파를 다 배우거든요. 이제 아시겠죠? 이 기술적 분석이 오묘함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자꾸 배워서 꼭 성공 투자하시는데 어떤 투자의 팁이 됐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1010포인트 가면 여기서 과열권이에요. 예, 과열권이니까 그걸 유념해 두면서 뭐니 뭐니 해도 지수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용 있는 종목들이 내리는 것들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어떤 섹터가 좋을 것이냐? 사실 이때는 물반 고기 반했어요. 남들이 굉장히 지금 할 때, 근데 지수가 코스닥 벌써 10% 올랐어요. 그죠? 물론 고점은 와주도 5% 빠졌지만 여기서 깝깝해지는 거예요. 깝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럴 때 종목하는 게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봐봐요, 지수 상관없는 게 바로 제가 몇 가지 아까 THN 같은 경우도 완전 저점에서 잡아서 상한가, 그 10월 6일날 그 공포장에서 패닉장에서 상한가 이틀 동안 40%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YM택도 역시 바로 그런 거고요. 예, YM택도 이게 저점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규 상장주들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저점대 오른 종목들이 많아요. 그냥 다소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한테 푸시었다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시겠죠? 그러면 미국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우리 국내 증시 뭐 마찬가지면은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에 대한 수혜주가 바로 우리 기술이라든가 우리 기술 투자 이런 것들이 있고, 에이트는 미비스트먼트가 있는데
이거 제가 조금 그때도 황미교 잡아서 조금 일찍 하여 막 이게 이때 잡아가지고 좀 손해없이 나왔지만 수익도 좀 크게 날수 있는 것도 10% 이상 날수 있는 것을 그냥 매수가 정도에서 치고 나왔는데 이것도 뭐 여전히 살아있긴 살아있어요. 근데 대장은 우리 기술 투자가 많이 오는데 이것은 많이 올랐다는 부담이 있어요.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할 때라도 여기서 뭐또 이제 럭키하면 좀 이길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답이에요? 사실 이것도 양업량 패턴에서 황미교 대한 그 패턴들인데 이럴 때 잡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할게 뭐냐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할거 없어요. 어제 같은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것도 바로 음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기똥차게 매매한 거예요. 11만 1000원에 60%. 어제 같은 날5% 정도 그냥 간략히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00만 원, 100만 원 바로바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거든요. 국전약품 같은 것도 한번 보실래요? 자꾸 왜 자꾸 이런 제가 여러분들 그러면 투자 팁을 드리려고 그래요. 국전약품도 보세요. 어느 때 매수했죠? 음선 다음에. 예? 음선 다음에. 이것도 오늘 또 한번 관심을 두세요. 이평선 밀집에서 왜 그냥 이때 했지만 이평선 밀집에서 만약에 오늘 음선 준다고 되고 이번 주에 음선 줘도 다음 주 양선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관심을 두시면서 그냥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때 우리가 뭐 공략했던 거니까 뭘 보시냐면 어제도 같은 플래트 같은 거 보실래요? 얼마나 좋은 흐름을 보였는지. 이런 것들이에요. 바로 이것도 황미교 잡은 포착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오늘은 한번 SM을 보시기 바랍니다. SM은 잘 아는 여러분들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이죠.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요거 제가 왜 이런 거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제 무료 추천 그만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힘드신 분들이 많고 여기에서 노잣돈을 좀 마련하셔서요. 멋지게 한번 나갈 제2의 에코 프로필임을 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SM은 유독 코로나 수혜주고 3분기 매출이 1,500억 정도, 영업이익 또한 150억 정도, 내년에는 1,200억 영업이익이 예상돼요.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자회사 DOE가 있는데 그 DOE가 뭐냐면 그 글로벌 팬 메신저 플랫폼 버블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이제 카카오하고 CJ ENM하고 붙다가 이수만 그 회장 그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이제 카카오에 나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CJ ENM이 더 인수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왠지 아세요? 방송 채널 있잖아요. 그 10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 그냥 짧게 대략 한뭐 7만 8천 원 정도? 그리고 왜냐하면 2, 3% 잡수시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잡으셔야 되냐면 제2의 에코프로 BM을 잡자는 겁니다. 에코프로 BM 이런 거확 놓치고 환멸교에서 잡았는데도 우리가 저와 함께 582%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이됐다 여기서 끝나자 이거 찌꺼기 조금 먹게 되나 보다도 에코프로 BM이 여기 이 자리에 있었대. 제대로 먹자는 거죠. 말로 홈런 주먹 잡자는 거예요. 이거 신뢰하고 진짜 최근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대만족입니다. 드디어 어제부터 조금씩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막 오르지 않았어요. 이때 잡아서 크게 한번 먹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M 관심해 주시고, 특히 오늘 아침부터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 우리 기술 투자, 이게 아니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제가, 여러분, 저는 황미께 속이지 못하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뭐, 그냥 뭐 매수가 근처에서 일단 매도가 나왔지만 결정적일 때 황미께 잡은 게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패턴 공부해 보실래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왜 좋은지 아세요? 오늘 이런 패턴 공략할 겁니다. 아시겠죠? 가격도 이 가격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VIP화되는 히든으로 된 겁니다. 제 4차 산업혁명. 예, 거기에서 오늘 이런 패턴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꼭 수익 내세요. 예, 아시겠죠? 자, 화이팅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이제 함께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저는 항상 약속 다 지켰어요. 또한 번, 지난번에, 오늘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이런 패턴, THN, 제가 다 이렇게 예고해드리고, 저 믿고 신뢰하시는 분들, 이것도 멋진 수익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플래티아 같은 것도 여기서 다 이렇게 급등수익이 안겨드렸잖아요. 국전약품 이거에 의해서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대주전자재료 이게 다 우리 메밀지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단호주 두산중공업도 완전 저점에서 27% 올랐고 자 이렇게 수익을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두 꼭지로 말씀드릴게요. 제2의 에코프로비엠 이제 서서히 시작하고 있다. 예, 오늘 살짝 또 한번 눌러주면 내일은 치면 황금 찬스가 될 것이다. 그러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그때 바로 이 자리 이런 종목 패턴을 한번 단기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 노리자. 아시겠죠? 예, 그리고 제가 또 SM 무료 추천도 드렸잖아요. SM에서 또 하나 보여드릴 게 메타버스 덱스터 같은 것도 상당히 좋아요. 덱스터 같은 것도 자리가 상당히 그때 또 환매께 포착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관심해 둬요. 덱스터도 한 2만 1000원까지 볼만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좀 보면은 SM하고 덱스터는 이제 밴드 하면 짧게 먹는 거예요. 좀 가격을 진입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노리시고 저희 VIP용으로는 에이튼 인베스트먼트 완전 그 멋진 황금 맥점 예, 그런 것도 해드리고 또 제2의 에코프로비엠 이것은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저와 함께 하시는 방법 간단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무방 이때 장 마감에 무방도 있으니 뭐 가능하시면 입장하시고요. 그보다도 무방 안 온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최고급 수익률 1등 방 예? 이런 계좌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지금 따블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이 순간의 선택에 이렇게 계좌를 저를 선택하신 분들 이렇게 계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함께 하실 분들 오늘 또뭐 지금 수요일이지만 또 많이 나왔잖아요. 회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회비는 좋은 주부 사진 맨 앞에 나오네. 회비는 걱정하지 마시고 회비는 바로 뽑아요. 어떻게? 여기서 회원 가입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시게 되면 지금 여기서 결제하게 하시게 되면 플러스 홈페이지에서는 플러스 3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시 이후에는 어디로 하시면 이거 이렇게 제일 좋아요. 플러스 3일에는 3일 동안 회비 충분히 뽑으시고 8시 이후부터는 어디로 전화를 하시면 되냐면 자 1600-5908로 전화하세요. 그리고 직장 다니신 분들 눈치 보고 그러려면 좀 어려우시면 8시 전에는 010-917-6345 좋은정보 VIP 가입 요청 문자 남겨주시면 상담원이 전화를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이제 바로 이렇게 하라는 게 뭐냐면 저에 대한 로얄티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번 주에서 100분이 넘게 증가하셨고 지금 탑픽입니다. 증가율. 그래서 수익률 1등 예, VIP 증가율 탑픽 예, 1등방에서 여러분들 제2의 에코프로비엠 또 오늘 제가 여러분들 무료 추천 드렸지만 VIP용으로서 드린 히든 종목 함께 하자는 겁니다. 제가 예고했던 것들 거의 급등이 나왔거든요. 아셨죠? 하여튼 여러분들 늘 믿음과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여러 말씀 필요 없이 바로 여러분들도 이런 계좌 6천만 원이면 6천만 원 했으면 이게 우리는 다 우량 정보 중심으로 하니까 이게 얼마냐면 1억이 넘은 그런 1억 2천만 원이 되는 계좌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자, 전문가는 오로지 예,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 회원님들 계좌 수익으로 말하는 겁니다. 실계좌 수익.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 투자하세요. 화이팅입니다.